사실 이 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낡은 싱크대입니다. 세니까 테이프로 다 붙여놓으셨어요. 물이 떨어지니까. 물 떨어지면 정말 저기 이렇게 탕이 나고 그래서 저기 냄새나고 그러잖아요. 싱크대 열 때마다 냄새 나는데 그 과사 그걸로 해도 안, 막 끌어오르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. 언제부턴가 악취가 나기 시작한 오래된 싱크대.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. 원인은 바로 여기 낡은 배수관입니다. 이게 엄청 나거든요, 냄새가 지금. 어떤 거요? 그래서 이제 악취가. 그러니 와, 굉장히 혼나네요. 이게 냄새의 원인이. 엄청 나죠. 색깔도 바뀌었잖아요, 지금. 얘는 좀 주기적으로 교체 주는 게 좋아요, 이런 거는. 이런 거는요? 네, 이게 색깔 보고 색깔이 이렇게 변하면 그냥 빨리 좀 바꿔주는 게 좋죠, 아무래도. 원래 색깔이 이거니까. 이 정도 색깔 되면 바로 갈아줘야겠네요. 미리 바꿔주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악취를 유발하는 또 한 곳, 물 넘침 방지 배수구입니다. 이런 것도 냄새의 원인이죠. 아예 보여드릴까? 이게 냄새가 엄청나거든요. 이게 물때인가요? 음식물 물때면서도 음식 찌꺼기 그냥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, 뭐 그냥. 20년을 썼으니 22년 됐거든요, 입지 안 지고. 20년 넘게 사용한 오래된 부품 모두 깔끔한 새 것으로 교체 완료. 그런데 태훈 씨 눈엔 문제점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. 다 까졌잖아요. 예. 쓰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차하면은 여기서 세요, 여기서. 이렇게 틀어놓고 물을 틀면 안으로 타고 내려가요. 안으로 타고 내려가서 저 싱크대 배수 저 봉대기 안에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밑에 집으로 물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제가 가끔 봐주는 게 좋아요. 이게 이런 일로 인해서 밑에 집 누수돼가지고 몇백만 원 막 보상해 주시려. 몇백만 원. 허다하게 있어요.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빈발하는 누수 문제. 이렇게 사소한 수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건데요. 싱크대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몇몇 부품 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.